아무 설명이 따로 뭐 어떻게 해라 호흡이 있다 뭐 아무 설명 없이 일단 틀리면 맞는 거예요. 주먹을 빡 때리니까 일주일 후에 자동으로 저는 그걸 배워본 적도 없는데 성악가가 되어버린 거예요. 그때부터 계속 노래를 그렇게 했어요. 고등학교 때 가니까 고등학교 때 딱 가보니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 그 정용호 선생님 친구야. 같은 학원인데 친구야. 근데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1학년 2학기 합창반이 생겼어요. 합창반이 생기고 또 중창반이 있고 독창. 그래서 이제 합창반을 계속 다녔어요. 고3 때 딱 되니까 고3 때 합창 대회, 중창 대회, 독창 대회를 나가서 세 개 다 1등을 한 거예요.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을 했죠. 아,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. 그러니까 음악이야.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음악 선생님한테 갔어요. 레슨을 좀 해달라. 레슨을 다 해놓고, 좋대. 하재. 그러면서, 한 달에 5만원. 그때 또 한 달에 5만원. 한 달에 5만원 얼마 써요? 지금 생각하면. 근데 자취비가 한 달에 3만원이에요. 자취비가 3만원인데, 그 3만원을 낼 돈이 없어서 3개월씩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5만원을 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그때 좀 약간 무슨 깡이 있었는지 몰라도 수성을 해보니까 전주 기전여고의 음악선생님이 서울대를 나오셨대요. 성악과를 나오셨대. 찾아갔어요. 참 염치 없이 가서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레슨비는 못 드리는데요. 제가 성공하면 꼭 찾아뵙고 제가 은혜를 꼭 갖게 해준다.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시더니 좀 어이가 없으셨던 것 같아. 그냥 일단 와봐라. 매주 토요일마다 그 선생님을 찾아가 그 기존 여고를 찾아갔어요. 오전 수업이 끝나기 전에. 그러면 이제 4교시 끝나기 전에 가니까 점심시간이 끝나잖아요. 점심시간 때쯤 청소 막 하고 있는데 가면 막 그 기존 여고에 그 뭐지 창문에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막 여고생들이 와 감자다 해가지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. 처음에는 그게 좀 쑥스러웠는 나중에는 그걸 즐기게 되더라고요. 제 무대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.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성악을 시작하게 돼서 제가 경희대학교 들어갔습니다. 대학 들어가서 수석 졸업을 하고 오늘 그때 대학교 때 후배를 만났어요. 28년 만에 그 친구 결혼식 때 보고 그 다음 지금 처음 만났어요. 그랬는데 아 오빠 나 뭐 서로 칭찬해 주잖아요. 오빠 똑같네 뭐 나도 너 똑같다 뭐 그래서 칭찬해 주고 그러니까 나는 어땠니 물어보니까 오빠는 맨날 노래만 생각하고 노래만 공부만 했다는 거야. 그러니 하기야 내가 대학 때 보면 내 낭만이 참 없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. 조금 이따가 제 첫사랑이 나올 텐데 어쨌든 낭만 없이 공부만 하고 지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국립합창단 들어갔다가 거기서 마스터 클래스를 한번 갔는데 피에로 카푸치니라는 바리톤 선생님이 이태리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이 마스터 클래스 왔다가 너 노래도 너무 잘한다고 이태리에 와서 자기가 끌어주고 싶다. 그래서 그해 2월 달에 그 받고 4월 달에 그만두고 6월 달에 유학을 떠났어요. 저는 또 결단이 빨라요. 하면 부사하게 그리고 2월 달에 그만 듣고 4월 달에 그만두고 6월 8일에 결혼해갖고 6월 18일 날 유학을 떠났으니까 뭐 부사다다다다 그래서 뭐 하려면 저는 그 정도 해요. 갔어요. 가서 6개월간 딱 언어를 배우고 그 선생님 딱 찾아갔어. 선생님 기억을 못해. 뭐라고 해놓고 치매 걸리셨어요. 치매 걸리셨고 그 선생님이 기회를 못해. 형 뭐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렇죠. 끈떨어진 연근처럼. 그때 놈이었죠. 연 아니고 놈이었는데. 이제 우리 조민영 선생님 이제 알아들으시네. 지난번 늦게 웃으실 제일 먼저 웃으셨어요. 네. 끈떨어진 놈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해서. 96년에 갔는데 97년도에 또 IMF가 또 터진 거야. 그래서 또 97년 11월 11월에 딸이 딱 나왔어요.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애는 나왔고 막 그 이태리는 참 좋아요. 다 집안이 대리석이야. 근데 겨울이 되면 냉동고가 돼. 대리석이니까 막 누워서 우리 선생님도 됐어. 선생님도 이태리 가셨지만 누워서 탁
입을 김을 딱 냈잖아요. 그러면 김이 모락모락나요. 그러니까 이제 가스를 때릴 돈이 없으니까 물을 데워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침대에 딱 불병을 집어넣고 따뜻할 때 딱 잠이 드는 거야. 잠이 들게 해야지 그때 놓치면 추워가지고 못 자요. 딱 뜨거운 이에 딱 자고 그렇게 그 겨울을 보냈어요. 보내고 98년도 6월달부터 콩쿨 나가기 시작합니다. 콩쿨 나가서 그때부터 거의 뭐 사냥꾼이 콩쿨 사냥꾼이었어요. 돈 떨어지면 거의 배수지를 치고 나가는 거야. 이거 아니면 더 이상 살 길이 없다. 그래 콩쿨을 입상을 많이 했어요. 23개를 입상을 했어요. 나가면 그 나가면 1등 아니면 입상이야. 그러니까 제가 그 1등 성공률이 50%였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배수진을 치고 하냐고 올라가서 네가 좀 가 내가 좀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학생을 했고요. 또 마침 99년도에 독일에 잠깐 나갔었는데 거기서 쾰른 극장에서 연락이 와서 콩쿠르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오디션하고 쾰른 극장으로 오라고 계약서를 줘가지고 2000년도에 쾰른으로 넘어가게 됐고 쾰른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쾰른 그 옆에 극장까지 해가지고 솔리스트로 8년간 활동하다가 10년 횟수로 10년 동안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경희대학교, 성명대학, 경남대학 겸임교수 나가다가 서울종합예술학교 전임을 하다가 3년을 해보니까 아 이건 내 인생이 아니다. 딱 때려치고 회사를 하고 또 우리 임원장님을 만나서 우리 같이 한번 문화예술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번 해보자. 아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201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요즘 너무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.